지난달 5월에 중국 국가기후센터에서는 중국은 올해 우기에 많은 태풍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태풍 활동이 드물었던 북부도 태풍이 강타할 수 있는 만큼 방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6월 7일 화요일 현재 장마철을 맞은 중국 남부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에 폭우가 쏟아져 수재민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5월 28일 광시 장족자치구 비상관리청은 5월 22일부터 내린 폭우로 광시성 8곳의 도시와 19개의 현급 마을에서 총 10만 7,011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현에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이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서도 폭우로 산세타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8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푸젠성 우핑현의 경우 하루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남부 윈난성에서도 큰 비에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중국이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지역의 가뭄과 홍수는 더 심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60년 동안 몬순의 영향과 기온 상승으로 폭염과 강수량 증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7월에는 중국 허난성에 전례 없는 폭우가 내려 1,500만 명 넘게 피해를 입고 39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중국의 폭우 피해는 이미 두 달 전인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달 전 4월 말에는 중국 후난성 곳곳에 물폭탄과 심한 우박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강풍으로 가로수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며 물건들이 넘어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다운버스트라고 불립니다. 이 다운버스트는 적나눈 아래에서 냉기를 동반한 격렬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냉기가 지표면에 부딪혀 강풍을 동반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올 여름이 작년보다 더욱 강한 폭우와 홍수 피해 발생, 그리고 더욱 강력한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샤댐 붕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선 중국의 양쯔강 상류에 집중호우가 계속될 경우 홍수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고 올여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댐 최고 수위를 위협하면서 방류량도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쯔강 유출량이 늘게 되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양쯔강을 지나 동중국해로 빠져나온 이 많은 양의 강물이 바닷물에 섞이면 염분 농도가 내려가는데요. 이걸 저염분수라고 합니다. 이 저염분수는 이렇게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이 저염분수의 고수온 현상이 겹치면 소라, 전복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제주 연안에 저염분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몬순, 즉 5월에서 9월 강수량은 최대 20%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2022년 여름 장마 기간에 중국의 홍수는 한국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 붕괴설이 올 2022년 여름에 더욱 불안한 이유는 작년 2001년보다 올해가 상황이 두 배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로 홍수가 예상되는 올 2022년 여름에 산샤댐의 설계 시 최대 수용 수위를 넘어서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같이 태풍이 13호 태풍 꼰성과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5호 태풍 냇무까지 발생하면서 중국 내륙에 올 여름 역시 끊임없이 비가 꾸준히 내릴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올 2022년 여름에 산샤댐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 이 더욱 붕괴설이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이 13호 태풍이 중국에 상류를 향해서 비를 뿌리고 14호 태풍이 하류를 향해서 비를 뿌리게 되면 앞과 뒤가 홍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 산샤댐의 선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